두 번째 당모이 들려드릴게요. 네. 빌리오 코스티의 노래는 서정적인 웰메이드 팝이다. 그렇죠. 서정적인 웰메이드 네. 팝이다. 그런 칭찬을 해주신, 칭찬을 해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것도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리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일단은 남자는 아닌 걸로 남자 아니라고? 네, 남자는 아닌 걸로 네. 그 많은 세상의 반이 여잔데 그 반 여자 중에서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네. 여자 뮤지션? 여자 뮤지션? 네. 여자 뮤지션 너무 안 돼요. 저도 여자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가? 아니면 친한 여자. 네. 아마 굉장히 친한 분이실 거예요. 저랑 친하다고요? 네. 이것까지 주면 안 되는데 내가 팬심으로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네. 한 명은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고요? 네. 아, 팀인데 한 명이 아니에요. 옥상 달빛? 딩동딩. 어, 진짜로? 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다 맞춰가지고. 안녕하세요, 옥상 달빛입니다. 빌리 어쿠스틱의 음악은 서정적인 웰메이드 팝이다! 서웰 팝!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오빠고요. 그 사람이 너무 선해서 그게 음악에까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의 감미로움이 그 본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유머 코드가 저희 못지않은 또 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그게 많이 보여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음악까지 또 더 좋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저희 옥상 달빛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빌리 어쿠스틱. 저를 사랑해 달래요. 엄청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SNS 보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 쉬지 않고 그 셀카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조금 불편하기도 예, 하고 고양이 사진 주세요.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빌리 어쿠스틱 많이 사랑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옥상 달빛과는 많이 달빛이요. 친한가요? 네, 너무 고마운 거의 친동생처럼 저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네. 반가운 저희가 졸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 졸업 사진도 같이 나와 있는데 그렇구나. 너무 고맙고 너무 네. 재밌고 요즘에 또 뭐 활동 그리고 뭐 DJ도 열심히 하고 있는 아~ 정말 고마운 친구들. 네. 자, 그러면 그 고마운 옥상 달빛에게 네. 영상으로 한마디. 영상이요? 윤주야, 세신아, 잘 지내고 있지? 요즘에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 잘 보고 있다. 건강도, 아니 뭐야, 활동도 활동이지만 건강 잘 챙기고 또 언제 한번 같이 음악도 같이 해서 좋은 앨범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어색하고 좋은데요? 연락할게. 네,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옥상 달빛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마음도 굉장히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 또 유머러스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봤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네. 그 노래한 진지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네. 이면에 또 다른 모습들도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네. 더 많은 분들이 빌리 어쿠스틱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이미 여기 비둘기들 다 섭렵하시고 이미 팬들 다 되어주시고